스위트룸 나오면 오! 제발 오! 제발이래. 와 뭐야 스위트룸 아니야? 와 설마. 오! 저희 같은 경우는 성탄절이 1년 중 가장 대목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래, 크리스마스 트리 분위기가 좀 없어지긴 했어. 근데 이거 사진 찍으러 엄청 와 이게 뭐야? 예. 우리나라야. 이게 한국이에요? 예. 야, 너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왜 이런 거야? 이거 지금 막 영상 찍어서 올리고 난리 저 앞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엄청 많아. 자, 일단 부서별로 뭐 준비하신지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게시팀은 뭐 준비했나요? 대표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로비 그 크리스마스 장식에 대한 부분 그래, 총괄 지휘했고 중요해. 그리고 이벤트 행사들 몇 가지 해서 준비했습니다. 2023년도 크리스마스 행사 기획 회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네네. 저렇게 화면으로 준비하면 굳이 네네. 이런 거 프린트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너무 낭비예요. 예. 그래, 일단 뭐 시작이 안 좋습니다. 아, 우리 김 부장님. 2023년도 크리스마스 마케팅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건물의 가장 보기 좋은 위치. 와, 이건 히트야, 진짜. 완전 좀 너무 잘 해놨어. 난리나. 저희 호텔의 어떠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우리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저희가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저기서 인증샷을 다 찍거든요. 근데 금방 욕 나오려는데 참을래요. 아, 카메라 있었지? 이러면서. 저 미디어 파사드 얼마인 줄 아세요? 저거 하려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나 저게 얼만데? 나 몰라. 몇십억 하겠어. 몇십억이요? 몇십억 하지. 근데 그게 이제 LED로 하냐, 뭐 빔으로 쏘냐에 다르긴 한데 LED로 하면 진짜 몇십억. 일단은 저희도 좀 대형 트리라든가 또 그러한 장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대형 트리, 네네. 아니 좋아요. 대형 트리 어디 가도 있잖아요. 네네. 심지어 저희도 한 3년 전까지 했었잖아요. 아, 진짜? 근데 제가 트리 없애고 그 로비 저희 천장에 인조 조경 한 게 그냥 그런 식상한 게 싫어서 아예 바꾼 거예요. 아, 이거 예쁘다. 근데 지금 부장님은 또 시대를 거스르는 얘기를 다 혹은 저의 컨셉을 거스르는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근데 트리 있으면 다 사진을 찍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표님의 머리가 뭔가 컨셉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럴 때는 차라리 부하 직원이 대표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겠죠. 아닐 것 같은데? 아, 김 부장님 발표 시간이잖아요. 이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돈을 들여서 막 꾸미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실제로 즐거워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위한 뭔가 준비를 하셨나요? 아,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고객들의 감사 이벤트로 해서 룰렛 이벤트를 좀 있어요? 만들었습니다. 룰렛? 네. 룰렛 같은 거 좋아. 룰렛에서 선물 나눠주고 우와. 이런 거 있잖아.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대표님을 이미지로 해서 김원성이 쏜다. 룰렛 이벤트의 이름은 호텔 대표 김원성을 쏜다. 김원성을 쏜다. 김원성을 쏜다. 아이고. 김원성이 아니라 김원성을 쏜다. 속마음이. 속마음이 나왔네. 아, 이게 그 심리가 그대로. 아, 저 그렇게 쏘고 싶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김원성이 쏜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컨셉은 좋은 것 같아요. 돈 안 되니까. 이번에 경품 내용은 오션뷰 숙박권이라든가 또 식음업장 이용권, 엄청난데? 인피니티 풀 이런 부분들 좀 넣어봤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숙박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아니 별로 없는데? 좀 작긴 한데 사이즈가. 자, 1일 숙박권 나왔다고 쳐요. 네네네. 계속 숙박권 무제한으로 드릴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아,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고 저걸 만드셨어요, 이거. 그냥 우리 회사에서 돈 쓰자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뭐라 그래? 저래도 뭐라 그래? 저는 돈보다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뭔가 인적 서비스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아, 최악! 진심이에요. 왜요? 진짜로. 돈 쓰지 말고 몸으로 때워라. 그렇지. 꼭
돈이 아까워서는 아니고 많이 아까워 보이는데 정말 그런 추억에 남는 남들과는 좀 다른 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 김원성 대표님이 전직 가수였어도 별로일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노 땡큐. 아니 기억에 남는 거죠. 룰렛 돌려서 스위트룸 나오는 게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아니, 최고지. 최고지. 고객 만족도 넘버원이죠. 신팀 뭐 했나요? 네, 저희 준비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토존을 저희가 맡아갖고 지금 준비하기로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크리스마스 느낌이 많이 나는 뭐 산타라든지 아니면 뭐 트리 같은 그런 또 혼나겠다. 세팅하려고 계획을 잡고 뻔한 거 말고요. 네. 야, 역시 정확하네요. 또 혼나겠다. 아니 포토존 얘기하신 건 네. 너무 좋은데 네. 저는 그냥 저희만의 것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만의 것이 대체 뭘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요즘 제가 이제 인싸 반열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이게 아예 정신이 나가버렸네. 이게 사장님께 보스들의 부작용이에요. 한 명은 스타쉽, 한 명 인싸 반열에 올랐다. 야 인싸 반열 김 대표. 여기는 제 호텔이니까. 네네. 제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이나 이런 거. 아 예. 아 나를 이용해라. 장난이 스타니까. 아 제가 뭐 저 캐릭터를 막 하자는 건 아닌데 그냥 예를 네. 들어서 말씀드리는. 네. 뭐 그런 부분 준비해서 좀 독창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시죠. 네. 이게 원래 뭐야? 이거를 깔아야 돼. 단풍 깨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을도 없으니까. 여기 이것 좀 달아야 될 것 같아. 어우, 싸게 잘 막네요. 아, 이분들은 외부 업체 분들인 거죠, 이제 작업? 아니, 아니, 저희는 저희 직원들 직접 다 꾸며요. 아, 직접? 혹시 호텔도 직접 다 지었나요, 지금? 아니, 너무 다 셀프로 하시니까. 시멘트 개고 막. 비용 0원. 뭐 이런 거는 좋네요, 그래도. 직원들이 착하다. 예쁜데? 그럴싸한데? 어. 오. 틀이 너무 작은데? 하, 크리스마스야. 이놈의 머라이어 캐리는 매년 그냥 혼자 다 해먹네. 아. 크리스마스 장식 지금 완료했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 이제 재활용한 소형 틀입니다. 아, 재활용이야? 아, 매년마다 쓰는 거지, 그냥. 이쪽에 룰렛 보시게 되면 대표님께서 회의 때 지적하셨던 부분들 보완해서 어떻게 만들었지? 아이, 꽝도 있어! 어, 스위트룸 있다! 되게 조그맣게 돼 있어. 계란빵 교환권 꽝! 연탄빵 있어. 산타 특별공. 산타 특별공에는 왜 이렇게 커? 걸리게. 산타와 인싸마늘에 든 사람이 구성했네. 산타와 기념 촬영 이만해. 기념 촬영 제일 커. 차라리 저게 꽝인 거잖아. 꽝이지. 대표님 로고도 제가. 아 본인의 모습. 어...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저희 회의 때 아이디어 주셔서 그 말씀 주신 포토존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네. 네. 포토존. 왜 이렇게 좋아해? 대표님 저 그 사진도 훨씬 크게 해놨습니다. 얼굴 다 이렇게 보이시게. 아 진짜. 오 마이 갓. 공간이 너무 아까워. 아니 괜찮지 않아요? 아니 걸리적거릴 것 같아요. 스타셰프 정지선 씨가 볼 때는 이런 포토존 본인 걸로 만든다. 어떨 것 같아요? 방송 나가서 엄청 찾으셨어요, 손님들이. 뭐를? 그 첫 포토존. 입가야. 엄청 찾으셨어, 진짜. 정지선 포토존을요? 네. 어 나는 진짜 찾으세요, 포토존은 손님. 아닌데 네. 광고 찍은 거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거 앞에 문 앞에다 세워놓은 건데 손님들 그 앞에서 일부러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야, 셋도 안 되겠네요. 야, 우리가 의지할 데가 아. 없다, 지금. 센스가 있으시네요. 어, 센스가 있어. 제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예요. 손님들이 보고 지나치지 않고 사진을 한 번씩 찍을 법한 포토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반응 좋을 것 같아요, 저. 어, 어떡해. 연예인병이다. 제 생각에도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딸랑딸랑 들어갑니다. 와, 정말. 야, 저렇게 사실은 눈이 서운하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창피하다, 정말. 아? 어, 뒤에 김부장님 봐봐. 어떻게 어떡해. 저 두 분 문제야. 문제야. 아, 김부장님 그 머리 포기했어. 이렇게까지 한 이상 우리는 고객들한테 정말 찐 즐거움을 드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애기들은 좋아하긴 하겠다.
고객들한테 직접 선물을 주는, 뭐 아시겠지만 워낙 소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인적 서비스를 고객한테 직접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호텔 생활 뭐 오래 했지만 25년 정도 했지만 의상을 입고 해본 건 처음입니다.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세요, 웃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첫 손님이니까 제가 그냥 선물 드릴게요. 저희 엄청 많이 준비했거든요. 유병재 컵이에요, 컵. 아, 본인 얼굴에 그려져 있는. 유병재 굿즈 아니에요? 다회용 컵. 버리면 안 돼요. 안 버려. 메리 크리스마스. 오! 산타 할아버지. 오! 산타 할아버지다! 이러면 또 애들 좋아하지. 뭐야, 좋아하잖아. 안녕하세요. 이따 저기서 경품 이벤트 하니까 꼭 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선물 주는 산타 할아버지. 와우. 감사합니다. 애기들은 신기해하네. 재밌어한다. 애기들은 재밌지. 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딸랑딸랑거림이 엄청 나십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 많이 온다. 사람 많네요. 애기들이 많이 오는구나. 한 분씩 네네. 그 담당하신 거를 좀 네. 앞에서 홍보를 해주세요. 앞에서 홍보하시고 네, 좀 적극적으로 진짜. 네네. 네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안녕.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대표님이 쏜다. 대표님, 대표님을 쏜다. 빵. 대표님을 쏜다. 계속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나와. 차라리 저 얼굴에 놓고 다트를 하지 그랬어. 마음의 소리가. 자, 여러분 경품하러 오세요. 좀 이따가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100만 원짜리 숙박권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숙박권 있습니다. 애기들은 좋아하지. 안녕하세요. 저희 크리스마스 여기 사진 찍고 가세요. 저희 대표님과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거의 네. 부탁한다, 부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쪽에 포토존 이벤트 하는데 애기하고 같이 사진 찍어 드릴게요. 저희 그 호텔에 저희 호텔 잘생긴 대표님이세요. 옆에 사진 있는 잘생긴 저희 대표님이세요. 사진 같이 찍어드릴게요. 잘생긴 대표님하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저희 대표님하고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네. 저희 포토존 안녕하세요. 사진 찍고 가세요. 저희 포토존 이벤트 한데 사진 한번 찍고 오세요, 가세요. 오세요. 네. 셀카로 제가 찍을까요? 아니요, 저희 강아지 기간이요. 강아지 찍고. 강아지 찍으려고? 심하다, 심하. 이쪽은 별로 인기가 없네요. 역시. 자, 이제 경품합니다. 모여주세요, 여러분. 자, 대표님을 쏜다. 네, 여러분 경품합니다. 줄 서주세요. 룰렛전 난리 났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대표님, 제가 이렇게 저기 고객님도 많이 모셔놨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호텔 대표 김원성이 쏜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원성을 쏜다로 갔어야 되는데.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스위트룸. 스위트룸? 오케이, 오케이. 행운을 빌겠습니다. 분위기 안 좋게 또 스위트룸 바로 나오고. 두 분 중에 골라주세요. 따님한테 이제 트리. 자, 같이 하나, 둘, 셋, 셋. 우! 스위트룸 나와라. 셋, 우! 셋, 우! 오! 그럼 저 대표랑 사진 찍기 안 걸리게 어디야? 두 장 더 드릴게요. 네 분 가시게 해드릴게요. 네. 아니, 갑자기 두 장을 더 주는데 왜? 그럴 거 뭐 하러 둘을 써놓은 거야? 업됐어, 업됐어. 들어버렸어요. 내장 준다는 거 들어버렸어요. 드릴게요. 내장 드릴게요. 내장 드릴게요.
야, 허술하네, 허술해. 자. 자, 다음 팀. 안녕. 아, 귀여워. 안녕. 너는 왠지 말할 것 같아. 트리랑 루돌프 누가 좋아? 트리. 자, 트리.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여기서 스위트룸 나오면. 오! 제발. 제발이네. 와, 뭐야? 스위트룸 아니야? 와, 설마. 오!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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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어. 야, 오늘 김 부장님 눈치 없이. 아, 큰일 났다. 나 이거, 나 이거 득점 당하기 힘들어. 큰일 났어. 네, 이거 정가 40만 원 넘는 거예요. 우와. 네, 이거. 치바야, 축하해. 야, 근데 저 걸리기 힘든 게 걸렸는데.